안녕하세요. 발루아첸입니다. 방글라데시 시골 마이메시 할루아가 돼서 다카로 가는데 기차를 한번 타보려고 하고서 여기서부터 CNG를 타고 이제 마이메싱에 가서 기차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이자. 짭다네. 그죠? 아미 샵네. 보시고. 스테이션이니까 기차역에 가고 있습니다. 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고 여기서 한 2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희가 마이맨싱 한국으로 치면은 강원도 원주 그 정도 됩니다. 네. 제 기차가 10시 18분인데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내로 와서 그런지 완전 꽉 막혔는데. 버스를 타고 저번에 4시간에 왔거든요. 근데 어제 4시쯤 출발한 사람이 집에 11시에 넘어서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스를 타면은 교통 체증을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웬만하면은 기차를 타러 가려고. 기차도 한번 타보고 싶었어. 뭐 타겠는데? 10분 남았네. 가까이 가네. 와, 10분 남았는데 이거 할 수 있나? 8분 남았는데. 바쁘어. 깎아줘, 저배. 스탠딩 시트 나이? 스탠딩 시트 배. 액쇼 비시나? 나갈가리아스, 아마 나갈가리아스. 일단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입석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 난 서서 가도 되는데. 어? 우와, 여기는 1등석인가 뭐 그런 건가 보다. 케빈의 시다치 아미에카도 아미에카 에카네 타클럽에 3,000원 정도 더 주면은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잘 이게 뭐 넓네. 아프날게 닦아지고 아미 출발 시간이 거의 뭐냐 20분이 다 넘어가는데 아직도 출발 안 하네. 나는 출발할 줄 알고 엄청 막 뛰어와가지고 탔는데 여유로운 이유가 있었어.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를 굉장히 지금보다 되게 여행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금 방글라데시가 좀 더 순수하지 않나. 방글라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여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깔끔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엄청나게 위험하고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아직 못 느끼겠어요. 남자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제 여행할 맛이 나는 여행 유튜버들이 방글라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킹 거리한테 무슬만 대놓은 메시는 아마 이번에 무슬만 이 방글라데시의 셰프로 선택했지. I'm searching for life again. 이걸 확인했는데 아니 이번에 급식하는 거여갖고 하시기 좀 그럴 거 같아. 보면은 위에 선풍기 있고 위에 자는 곳 있어요. 여기 자리가 좀 넓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방을 대고 딱 앉으면은 딱 적당하고 밥 먹을 게 있고 라이트 있고 근데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살짝 VIP 룸에 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Yeah, oh, 아, 한방을 찾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쌤. 오, 여기는. 씨, 여기 에어컨도 돼. 완전 VIP인가 보다, 여기가. 와, 싫어. 화장실인데, 이
생각보다 깔끔하네. 한 4시간 걸린 것 같네. 4시간 알려준다는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 그래도 왔다. 아, 택시인지? 나나나나 택시? 나나나 택시 노 노노노 버스 타고 가면은 10닭 가면 가거든요, 150원. 근데 여기서 CNG를 타면 거의 한 5,000원 줘야 됩니다. 한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굳이 CNG를 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차가 할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보다 훨씬 그 허리에 충격이 덜해가지고 엄청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여기서 버스를 타면 가는데 무슨 버스가 가냐. 빨리 샤오라 잡에 샤오라 샤오라 그래 잡에. 이거 타고 한 10분 가면 됩니다. 기차 같은 대중교통도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거의 뭐 10분, 15분 차 타고 가는데 150원, 130원 막 이러니까 나중에 타다 보면은 CNG나 이런 것보다 이 허리 아픈 게 덜해가지고 버스를 타게 되더라고요. 3m, 샤오라만 샤오라. 샤오라 샤오라. 샤오라는 거든요. 일단 버려나? 일단 불을 비셔로. 아, 버리 샤오라. 불이 비. 01752. 752. 96. 됐다. 도착했습니다. 거의 다.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도 기차는 진짜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현지 기차, 되게 저렴한 기차를 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뭔가 아직도 낭만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방글라데시 기차 타운 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기차여행 여기까지. 쉐쉬.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